제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게 그 단순한 답 내는 게 아니라 과학경영론이 출제자가 이거 뭘 요구하는지를 좀 보여드릴 테니까 잘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론 때 이론하고 그다음에 그 실험 있죠. 실험 플러스 5개념. 이때 했던 건안 할게요. 네, 이때 했던 거는 안 하고 이 외적인 거, 이 외에 기출을 안 풀어드리는 걸 풀어드릴게요. 네, 연도별로 풀어드릴 테니까 그래서 자료를 제가 나눠드렸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어차피 기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했던 거 1월부터 4월에 했던 이론 책이라든지 실험 5개념 거기에 나왔던 문제들 이 외에 기출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걸 참고하시고요. 연도별로 좀 가드릴게요. 네, 좀 참고하시면 되고 받아왔어요. 순차적으로 갈 테니까 기출 같은 거를 유심히 좀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시야가 좀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답 내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푸는 방식을 좀 알려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길 바래요. 그럼 바로 문제 들어갈게요. 자, 봅시다. 지금은 구성주의 이론 같은 경우는 두 개가 있어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랬죠? 피아제가 있고요. 비고치키가 있죠. 피아제 같은 경우는 인지적 구성주의고요. 비고치키지는 사회적 구성주의. 그래서 언어적 상호작용을 되게 중요시하죠. 자료 갖고 가세요. 자, 그러면 피아제 인지적 구성주의인데 얘는 이제 어떤 형식으로 나눠놨냐면 자, 보세요. 자, 감각운동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 조작기. 그 다음에 구체적 조작기. 그 다음에 형식적 조작기죠. 자, 이게 피아지에, 나눠 놓은 거예요. 자료 갖고 가세요. 자, 여기서 0에서 2살이고요. 그 다음에 2에서 7이고, 그 다음에 7에서 11, 12가 되고, 그다음에 11, 12 이렇게 돼요. 만으로 따지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은 초등학생은 가르칠 수가 없죠. 법적으로. 중고만 가르친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이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형식적 조작기가 엄청 많이 나와요. 왜? 여러분들이 이 이전엔 필요가 없어요. 네. 근데 알아두세요. 알아는 두시고. 그래서 감각운동기 같은 경우는 뭐 반사적 행동인데 뭐 이거는 그냥 꼬맹이들 영유아 반사적 감각적 행동 그냥 보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2에서 7은 자기중심적 행동인데 뭐 크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논리적 사고가 없어요. 논리적 사고가 없고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료 갖고 가세요. 그리고 구체적 조작기 같은 경우는 여기 논리적 사고를 해요. 여기는 추상적 사고라고 해요. 잘 보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를 대충 공부를 해가지고 저걸 보잖아요? 그러면 반반 이상 갈려버립니다. 뭐냐면요. 저 비리를 찾는 게 논리적 사고인가 추상적 사고인가를 시험장에서 고민해버리면 이제 골 때려져 버려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예시를 조금 알고 가야 돼요. 논리적 사고, 구체적 조작기에서 논리적 사고라는 건 뭐냐면요. 약간 서열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눌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뭐 일반화 같은 경우 그 일반화를 안 쓸게요. 여러분들
자료 변환의 일반화로 그를 생각하실까봐. 이게 뭐냐면, 크냐, 작냐. 분류할 수 있는 것도. 알겠죠? 또 서열화, 또 분류. 삼각형, 사각형. 이런 것들. 따라오셨나요? 이런 것들이 논리적 사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가 크고 뭐가 작냐. 이런 것들. 그리고 추상적 사고는 일반적으로 뭐냐면요. 여기, 얘는, 비례식. 비례식도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자료를 통해서 해석하고, 그 다음에 일반화 과정 거치죠. 여기서 뭐냐면, 뭐가 들어가냐면요. 내사과 애사비 들어가요. 알겠죠? 그러니까 주어지는 걸 토대로 내가 그러니까 이럴 것이다 예측할 수도 있어요. 그걸 또 뭐라고 하냐면 얘는 가설도 세울 수 있어요. 가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학적으로 과학적 사고에서 해당되는 거의 대부분이 다 추상적 사고입니다. 알아두시고요. 예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가설적인 게 나오면 다 추상적 사고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뭐냐면요. 작은 것과 큰 컵의 비는 항상 뭐뭐이므로 이기 때문에 뭐뭐 하는 거는 뭐가 필요하다. 6컵이 필요하다라고 그랬죠. 이 가설 형태로 돼 있어요. 이거기 때문에 이거겠다. 그리고 관계식을 만들 수 있느냐. 왜냐면 미지수를 향해서 비례식을 만들 수 있느냐. 이거 같은 경우도 추상적 사고예요. 알겠죠? 그래서 추상적 사고도 어디로 들어가냐? 우리는 과학의 목적에 대해서 할때 자료 변환, 자료 해석하고 일반화죠. 일반화 같은 경우는 뭐야? 내사건 해석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주어진 데이터 외적인 거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추상적 사고예요. 아시죠? 알아두세요. 주어진 거 내에 대해서 뭐가 크고 뭐가 작냐? 이거 같은 경우는 논리적 사고야. 근데 논리적 사고는 여러분 잘안 물어본단 말이야. 알겠죠? 여러분의 그 관계가 없어요. 잘. 뭐 출제자가 약간 이상한 물어볼 수 있겠죠. 근데 논리적 사고는 여러분 대상이 아니다. 만으로 치면은 만으로 12살까지가 하면은 이게 딱 초등학교 6학년까지 가잖아. 그렇죠? 그래서 좀 알아두시고요. 자, 봅시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학생의 사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추상적 사고예요. 그리고 이거는 단계가 어디냐? 형식적 조작기입니다. 알겠죠? 알아두세요. 비례식을 세우고 그 다음에 문자 이런 걸 세워가지고 하는 거는 다 추상적이다. 아시죠?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료 변환 같은 경우 할때 자료 변환하고 일반화 과정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관련된 거 물어보면 추상적 사고, 형식적 조작기로 쓰시면 됩니다. 알아두세요. 자, 넘어갈게요. 구성주의가 엄청 중요해요. 물리 교육론, 그러니까 과학 교육론에서 구성주의가 지금 현재 거의 지배적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알아두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육 체계가 거의 구성주의 입장에서 많이 쓰여져 있어요. 인지적, 사회적 구성주의. 모두 말도 막 이런 거 하고 여론 많이 했잖아. 그렇죠? 그런 것들 다 이게 사회적 구성주의, 인지적 구성주의에 기반해서 다 쓰여진 여러분들 그거예요. 교육 정책이란 말이야. 알아두시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자, 빛의 파동성하고 뭐 입자성 이렇게 되죠. 그런데 반중주의 입장에서 택한 거냐, 반중주의가 뭐냐, 얘들 같은 경우는 반증 가능한 가설이 돼야 돼요. 맞죠? 얘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반증 사례, 그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얘는, 뭐냐, 얘는 B랑 D죠. 왜냐하면, 빛의 본성인데 파동적 성질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였을 때는 반중주의 같은 경우는 얘들을 깨려고 노력한단 말이야. 그렇죠? 얘들을. 반증 가능한 가설인 거기 때문에. 따라서 B와 D 같은 경우는, B는 뭐냐면, 대표적인 광전효과는 입자성이고요.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는 이중성이죠. 파동성뿐만 아니라 입자성도 가지고 있다. 이중성. 그래서 B, D
D가 포퍼의 반중주의적이 맞는 거죠. 네. 왜냐하면 오직 파동적인 성질만 갖는다는 사실을 반증하기 위해서 입자성 또는 이중성 실험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적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소박한 귀납주의라는 게 뭐냐면요. 귀납주의는 계속 데이터를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되게 쉽게 말하면 백로는 희다. 그거를 반중주의적 입장으로 보면은 검은 백로를 발견하면 돼요. 그러면 깨지거든요. 네. 그런데 소박한 귀납주의는 계속 같은 것만 해가지고 일반화를 해나가는 거야. 따라오셨나요? 일반화. 그를. 그래서 귀납주의적으로 좀 일반화를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거만 똑같아요. 물체는 모두 땅에 떨어진다. 이거 같은 경우는 연역법으로 하는 건 뉴턴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귀납법으로 가면은 계속 그냥 물체 떨어진 걸 보는 거예요. 그렇죠? 빗방울도 떨어지고, 낙엽도 떨어지고, 뭐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갑자기 하늘로 솟아오르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 뭐, 연 같은 거라든지, 풍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근데 왜 그러지? 그건 이제 설명하는 거죠. 예. 그래서, 반증 사례가 나오면 즉각적으로 폐기가 돼버리는데, 예. 근데 그 전체가 폐기가 되지만 얘를 조금 보완적인 게 하는 게 있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전에 맞는 이 전체적인 게 폐기가 되지만, 이걸 가지고 조금 더 노력하려는 거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적인 걸잘못 보여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쿤이 나왔고, 그 다음에 더 자세히 조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라카소스가 나왔어요. 아시죠? 반증주의 같은 경우는 즉각적으로 웬만하면 다 파괴된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소박한 귀납주의라는 거는 이제 귀납적 일반화 과정을 계속 쌓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AC가 맞습니다. 알아두세요. 배고프죠? 자. 얘는 하셔 인지 갈등. 인지 갈등 수업 모형이죠. 자, 보시면요. 얘는 A라는 거는 얘는 틀린 개념이 C1이죠. 선인 개념. 그다음에 B라는 거는 과학 개념 맞아요. C2의 컨셉.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얘는 인지 구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현실 세계, 리얼 월드 1, 리얼 월드 2, 그렇죠? 얘는 프리컨셉, 얘는 사이언티픽 컨셉. 그래서 C1, C2인데 그 제가 말씀드렸죠. C1, C2로 쓰지 말라고 조심해야 된다고. 예, 이거는 논문에 있는 거긴 해요. 하지만 그 임용의 09년도부터 13년도에서 답을 선입 개념, 사전 개념, 그 다음에 과학 개념 이렇게 썼기 때문에 C1, C2로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혹시나 해서 그래요. 알겠죠? 이게 딱그 책잡힐 거를 쓰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맞지 않습니까라고 딴지를 걸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기회 자체를 안 줘요. 너무 짧아요. 일주일도 안 걸리거든요. 일주일도 안 거고 너무 그 절차도 좀 복잡한 것 같아요. 그 받아들이 잘 받아 안 받으려 그래요. 수능도 잘안 받아들인단 말이야. 너무 명백히 틀렸을 경우에는 받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누구나 답으로 인정할 만한 용어를 써라. 그냥 여러분들이 그 에이 맞겠지 이렇게 하다가 큰일 나버려요. 알겠죠? 여러분 거를 못 본단 말이야. 채점적인 거. 그래서 저도 약간 불만이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자,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R1, R2가 되죠.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만 보면 되게 쉬워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뭘 알아야 되냐면요. C1에서 뭐가 잘못됐지라고 좀 생각을 할줄 알아야 돼요. 뭐가 잘못됐지? 보시면요.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고 일정한 힘이 작용하면 힘과 같은 방향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무슨 사고가냐면 임페투스 사고관하고 일치를 해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힘이라는 개념이 뭐냐면요, 약간 기동력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따라오세요. 네, 기동력. 그리고 힘을 과학적으로 조금 바꿔보면 두 가지를 구별을 해야 돼요. 힘이라는 거는 뭐가 있냐면 얘는 작용력이냐, 그 다음에 R자임이냐를 구별을 해야 돼요. 따라오셨죠? 그래서 C1 사전 개념 같은 경우는요, 내가 말했잖아. 힘에 관련 5개념은 대부분 임페투스 사고관, 세계관, 그 기동력으로 많이 쓰여 있다. 이 임페투스. 임페투스가 기동력이잖아요. 따라오세요. 네. 임페투스는 내가 뭐라 했어? 운동량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랬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그대로 넣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뭐냐면요. 자, 보세요. 기동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현대 개념으로 말하면 운동량하고 약간 비슷한 개념이에요. 운동량이 없으면은 당연히 0이지. 맞죠? 예. 운동량이 일정하면은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인다. 맞습니다. 따라오셨죠? 네. 약간, 그래서 5개념은 임페투스 세계관으로 설명을 해봐라. 그럼 거의 대부분 맞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는 그러면 임페투스 개념으로 하지 않으면 여기는 약간 무슨 개념이 혼용되어 있냐면요. 작용력과 L자인 개념이 잘못 쓰여져 있어요. 얘는.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예,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얘는, R자임이냐, 그 다음에 작용력이냐가 조금 혼용이 돼 있어요. 예, 왜냐면, 일자원 힘이 작용하더라도 얘는 R자임이냐, 아니면은, 얘를 R자임으로 볼 거냐, 작용력으로 볼 거냐가 혼용이 돼 있다고. 정립이 안 됐어요. 네. 근데, 기동력으로 넣어버리면은, 얘는 맞습니다. 5개념이 되죠. 알아두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힘이라는 거는요, 약간 개념이 기동력으로 쓰여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오세요. 네, 기동력. 맞죠? 기동력 넣으면 바로 맞잖아요. 자, 그래서 알아두세요. 왜냐하면 이 5개념이라고 5개념 쓰라면 여기 이거 써야 된다고 아셨어요? 5개념. 힘이 작용하려 움직이지 않는다. 일정한 힘이 작용하면 힘과 같은 방향으로 일자 속력으로 움직인다. 이걸 써야 된다고. 예. 그러니까 정지 상태 5개념, 운동 상태 5개념이라고. 예. 알아두세요. 올해 힘에 대한 5개념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이걸 써라고. 예. 그냥 에이 틀렸잖아. 이게 아니라고. 이게 왜 나왔는지가 중요하다고. 5개념 왜 등장을 했는지. 그 C라는 거는 당연히 맞죠. 얘들 같은 경우는. 일정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C는 C2, 그러니까 B는 C2 개념, 과학 개념인데, 여기서의 힘이라는 거는 뭐냐면 R자임이에요. 맞죠? 여기서는. 네, 여기서는 작용력이 아니에요. 여기서 R자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은 R자임이에요. 따라오셨죠? 네. 그래서 C1하고 C2에서는 힘이 같은 용어지만 다른 개념으로 쓰이고 있어요. C1에서, 그러니까 A는 기동력 개념으로 쓰여져 있고요. B는 R자임 개념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따라오셨어요? 이해가시죠? 네. 네. 알아두세요. 얘를 과학사적으로 해가지고 임페투스 사고관 쭉 해놓고 거기서,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가 지문 있고 나 지문이 있는데 여기는 임페투스 옛날에 고전 사고관이 있어요. 블라블라 이렇게 적혀 기동력 이렇게 블라블라 적혀놓고 그 다음에 나라는 거는 얘는 맞는 뉴턴 역학에 맞는 거야. 에? 블라블라 이렇게 적어놔 문제를 만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5개념을 적어라 하면은 이거 그대로 적으면 된다고 따라오셨어요? 이해가시죠? 네. 그리고 뉴턴역학에서는 당연히 이건 맞는 개념. 여러분들 뉴턴역학 개념은 틀리지 않을 거 아니야. 전공적으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막상 임페투스 사고하는 그 개념을 적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고민을 내버린다고. 그런데 5개념을 고민하면은 끝났어요, 이미. 5개념은 고민해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5개념을 갖다 써야지 여러분들이 5개념을 만들어 봐야지 이건 아니라고. 이미 끝나 있다고 5개념은. 다 연구가 다돼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임페투스 사고관의 5개념은
요거 그대로 적어라. 따로 적죠? 네, 그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때? 좀 푸는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선입 개념이 지문으로 나오면 엄청나게 땡큐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야, 이거 틀렸으니까 너무 당연하게 틀린 거 아니야? 이렇게 바라볼 게 아니라 얘가 왜 이런 오개념을 가졌는지를 그 시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고. 그리고 이런 이뭐 어떠한 그러니까 어떤 논리적 근거로 이 오개념이 탄생을 했는지를 알아둬야 된다고. 아셨죠? 이 논리적 근거가 임페투스라고, 기동력이라고. 알았죠?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맞아요. 뭐냐면 페달을 일정한 힘으로 밟으면 등속으로 가는 자전거 운동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 버렸냐면요. 야, 이거 당연히 틀렸지. 마찰 존재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임페투스 세계관이 아니라고. 임페투스 세계관은 마찰 건 이거의 공기 저항력도 막 있고 있지만 그거는 뭐라고 하냐면요. 기동력이 공기 저항력을 까먹는다. 어느 정도. 그런데 기동력이 공기 저항보다 크기 때문에 등속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죠? 등속으로. 기동력이. 네. 그래서 이걸로 설명을 하거든요. 네. 알아두세요. 왜냐하면 일정한 힘이라는 거는 사람이 기동력을 계속 공급을 시켜주는 거거든. 그렇죠? 그 마찰이 계속 까먹는 거고. 그래서 어느 정도 기동력을 계속 유지하는 거야. 그 개념으로 설명하면 이게 맞아요. 맞죠? 근데 여러분들은 과학 개념을 설명한다고. 그래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거 그냥 마찰력 이거 없앤 거 아니야? 마찰력 고려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과학 개념으로 때려 맞추려고 생각하셔요. 근데 오개념은 과학 개념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오개념의 사고관에 생각해야지. 예, 그래서 알아두세요. 그리고 D라는 거는 맞죠? 네, R2. 따라오셨죠? 네. 그러니까 과학적 개념으로 R1도 설명이 돼요. 맞죠? R1. 왜 그러냐면 일정한 힘으로 밟는데 공기 마찰력하고 그 바퀴의 지면과 말탄력 때문에 그게 공교롭게 힘의 표현 관계를 만족하기 때문에 등속으로 날아가는 거란 말이야. 예, 그쵸? 그래서 그렇게 설명이 되는데 근데 왜 이게 오개념이 저렇게 나올까? 네, 알아두세요. 따라오셨죠? 그래서 그것도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에 볼까요? 자, 인지갈등 개념 변화 수호 모형.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되냐면 처음에 한장 넘겨볼까요? 자, 선 개념 확인해요. 여기다 적을게요. 자, 처음에는 이 개념 변화 수호 모형에서는 선 개념 발견합니다. 인지 갈등. 자, 그 다음에 인지 갈등 유발하죠. 당연히 개념 변화해야 되니까 인지 갈등 유발시켜야 돼요. 발생 합수가 거의 비슷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개념 도입하죠. 그 다음에 갈등 해소하고요. 그래서 알아두세요. 얘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학습자의 선개념으로 설명되지 않는 현상을 제시한다. 얘가는 뭐냐면, 얘가 그거죠. 라죠, 라. 그 다음에 얘는 과학 개념을 도입한 후 학생의 개념으로 설명되지 않는 현상을 과학 개념으로 설명한다. 얘가 가죠. 학생의 개념과 과학 개념. 그래서 얘는 기존 선형 개념과 C1과 C2의 그거 비교이기 때문에 얘는 나예요. 맞죠? 알아두세요. 그래서 힘과 관련된 거는 오개념이 나오면 임페투스로 조금 설명해봐라. 그러면은 얼추 맞아요. 거의 한90% 이상 맞을 거예요.
넘어갈게요. 5개념을 논문을 뒤져보면 되게 신기하게 거의 그 임용에 나온 5개념들이 다 나와 있어요. 5개념들도 여러분들 논문 안 찾아보잖아. 예, 나는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찾아보는 건데, 예, 막 이것저것 다 찾아보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나와 있어요. 연구가 돼 있어요, 다. 자, 볼게요. 자, V도 같은 경우도 잘 알아두세요. 얘는 기존에 안 나온 것도 나와버릴 수 있으니까, 네,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V도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얘는 개념적, 그러니까 개념적 측면, 이론적 측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방법적 측면. 여기에는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는 실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얘는 방법적 측면으로 알수 있는 거는 과학 실험의 목적을 알수 있죠. 목적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론적 측면, 이거 같은 경우는, 얘는 과학의 본성. 과학의 근본적 속성이 뭐냐, 이걸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두 개를 아우르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론이 있고요. 여기다 써드릴게요. 자, 초점 질문 같은, 핵심 질문, 초점 질문. 보통 초점 질문이라고 해요. 초점 질문 같은 경우는 여기 두 개를 아우르는, 네, 기본적인, 그 질문이 돼요. 얘는 오병 법칙에서 저항이 일정할 때 보는 거니까 전압과 전류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는 게 초점 질문이 되겠죠. 요거 같은 경우는. 네. 그리고 1호는 오병 법칙이에요. V는 IR. 이론. 네. 그리고 원리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여기는 저항이 일정하면, 전압과 얘가 일정하다. 맞죠? 저항이 일정할 때 전압과 전류는 일정한 비율을 따른다. 이거 되고. 그 다음에 개념 같은 경우는 여기에 근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뭐 전압계, 전류계, 볼트, 암페어, 옴 이렇게 있는데 뭐가 빠졌냐면 전압 전류가 빠졌죠. 개념적으로. 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방법적 측면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자료 변환이 들어가죠. 네, 자료 변환. 자료 변환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냐면 1차 그래프로 그려주는 거예요. 자료 변환을 할 때. 그래서 자료 변환할 때는, 자료 변환하고 이제 그 지식 주장은 일반화라고 보시면 돼요. 네, 여기서 일반화. 그쵸? 그래서, 자료 변환, 기억에 자료 변환 쓰시고요. 그 다음에 자료 변환에 적절한 자료 제시 방법은 데이터를 그래프로 나타낸다. 그래프로 표현한다, 나타낸다.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대부분 1차 그래프로 나타내야 돼요. 네, 알아두세요. 자, 지식 주장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저항이 일정할 때 전압은 전류에 비례하다가 되겠죠. 그리고 얘들 보면은 얘 나눠 보면 요거 보면은 이거 큰 거랑 작은 거랑 대충 나눠보면 저항이 거의 똑같다는 걸알수 있어요. 얘는. 여기가 2.08 정도 되고요. 여기가 2.09 정도 되고요. 근데 왜 이렇게 차이가 있냐? 이거는 측정 오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히 안 나와요. 도선의 저항도 있을 거고. 네. 뭐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근데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빼박이에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부 저항이든 아니면 온도가 증가했, 온도에 따른 저항에, 그게 저항값이 증가했든. 네, 둘 중에 하나. 따라오셨죠? 네. 저항값이 일정한데, 예를 들어서, 얘가, 단자 전압과 그 다음에 요거 차이가 있으면은, 제가 나눠보라 그랬잖아. 나눴을 때 저항값이 바뀌면은 이 저항 자체가 바뀐 거고요. 나눴을 때, 얘가 안 바뀌는데, 얘가 제가 이거 해드렸죠?
그 내부 저항 효과랑 그 다음에 외부 저항 효과, 그러니까 그 저항 자체가 바뀌는 거는 해드렸어요. 예, 그거 한번 문제 참고하시고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부위도 같은 것도 몇 개, 여러분들이 그 하면서 몇 개, 그 우리가 몇개 했었잖아요. 예, 그거 참고하면서 잘 작성해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볼게요. 후계 법칙. 후계 법칙이라 하고 있고요. 최근 책에도 보면은 후크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후계 법칙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후크의 법칙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네, 뭐 다양해요. 자, 보시면요. 자, 얘들 같은 경우는 토마스 쿤의 과학 이론 발달 관점에서 본다면 어느 단계에 해당되느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대충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충. 그러면 이게 정말 헷갈리거든요. 이 실험 현장에서 내가 혼돈되는 걸 만나버리면 물리 교육론처럼 짜증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전공 같은 경우는 혼동될 게 없어요. 여러분이 푸냐 우푸냐에 달렸는데 물리 교육론 같은 경우는 답이 있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답을 둘 중에 하나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근데 그걸로 그래서 최악을 보내시는 분들이 이그 물리교육론을 보통 한 20분에 푸시는 분들이 작년에 더블로 걸린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작년 문제가 엄청 길거든요. 대부분 길어졌어. 그런데 애매한 것들이 나왔어. 막 패, 그막 던지는 거 나오고 뭐 나오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뭔 소리지?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읽고 또 읽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더라고. 예, 그 짓을 해버리면 난리 나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전공, 그러니까 물리교육론부터 푸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전공 풀라니까 전공 풀 시간이 없어버린 거야. 막 세네 문제 못 풀어버리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거대니까. 그래서 물리교육론 같은 경우도 좀 어려워지는 추세니까 뭐 쉽게 나올 수도 있고 어렵게 나오는데 모르잖아요. 근데 물리교육론에서 이게 먼저 푸시는 분들 같은 경우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네. 자, 볼게요. 그러면 정립을 여러분들이 잘 해놔야 된다고. 그래서 자, 보시면 얘들은 뭐냐면요. 자, 후계 법칙이라는 게 패러다임이라고. 패러다임이 있어. 아셨죠? 네. 그럼 얘는 뭐냐면, 자, 보시면, 자, 정과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상과학이 있고, 그 다음에 패러다임 위기가 있고, 그 다음에 과학혁명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또 계속 발전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랑 좀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이걸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정상과학 시기에서 하는 거는 뭐냐면요. 이제 그 과학혁명이 일어나고 정상과학으로 받아들여지잖아요. 예, 그때 하는 행동이 뭐가 있냐면 이제 수수께끼 풀이 활동이 있어요. 정상과학 시기에. 따라오셨죠? 정상과학 시기에는 수수께끼 풀이 활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정상과학 시기에 일어나는 게또 있어요. 여러분들 그 과학사에 그러니까 기출에 다 나와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대부분 그냥 쓱 지나가고 말하지. 뭐냐면 수성의 근일점이랑 막 해결 안 되고 뭐가 해결 안 됐을 때막 벌컨이라는 거를 등장시켜가지고 해결하려 노력했다 이렇게 나오죠. 에? 근데 궁극적으로 해결 안 돼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도저히 안 되니까. 어떻게 되면 뉴턴의 역학 위기를 맞았다고 한단 말이야. 그쵸? 도저히 이거 설명 못하니까. 그리고 나서 설명하는 게 뭐가 나왔어요? 일반 상대성 이론 나왔단 말이야. 그쵸? 그러면 그런 거를 좀잘 보시면은 어떻게 되면 수수께끼 정상과학 시기에 수수께끼 필요 활동이 일어나지만 뭐또 일어나냐면요. 변칙 사례를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하셔야 돼. 왜냐면 반증주의는 반증 가능한 가설, 반증 사례 등장, 새로운 이론. 아시죠?
즉각폐기되고 새로운 이론이란 말이야. 그런데 새로운 이론이 좀 약간 바뀌어요. 뭐냐면요, 얘가 살짝 바뀌는 경우가 있고 많이 바뀌는 게 있어. 뭐가 있냐면 모든 그러니까 백로는 하얗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검은색이 발견됐어. 그래서 어떻게 바뀌냐면 백로는 하얗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백로는 하얗다라고 바꿔버릴 수 있어요. 따라오셨나요? 네,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고. 네, 그러니까 하지만 모든 백로는 하얗다는 즉각폐기됐다. 모든 백로는. 네, 그 논리 구조를 그렇게 따져야 되고요. 네, 따라오셨어요? 네. 그래서 근데 얘는 반증 가능한 가설이 있고 반증 사례가 등장하는 즉시 폐기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포퍼의 반증주의랑 그다음에 저기 쿤의 과학혁명 구조가 근본적으로 뭐가 다르냐면 과학 역사를 봤더니 반증 사례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변칙 사례가 나왔는데 이론이 남아 있더라. 예? 엄청나게 막그 다른 걸로 설명하려고 하잖아. 그래서 종교적 신념이 엄청나게 두터울 때 예? 2000년 동안에 그 천동설이 지배를 했잖아. 천동설이 종교적인 관념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일찍 깨졌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말 한마디 잘못 뱉으면 모가지가 댕강댕강이었단 말이야. 그 얼마나 무서워요. 그쵸? 예. 여러분 북한 거 갖고 김정은 욕한 것보다 더 낫단 말이야. 완전히. 그래서 엄청나게 이 사회적인 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좀 늦게 됐는데, 얘는 정상과학식이 변칙 사례가 등장을 하면은 어떤 걸 하냐면요. 정상과학 내에서 얘들의 변칙 사례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기존 패러다임 자체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해요. 맞죠? 네. 그리고 나서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까 패러다임이 위기를 받는 거예요. 따라오셨어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패러다임 위기라는 말은 뭐가 나와야 되냐면, 예? 이렇게 이런 거랑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뉴턴 역학에서 행성을 설명하는데 수동의 근일점 이동이 수단과 가진 방법 노력해도 설명이 안 됐다. 이 이후에 바로 패러다임 위기가 등장을 해요. 따라오셨어요? 왜? 이게 오점이 남아 있으니까. 나 다른 건 맞는데 왜? 이게 수동의 근일점 이동은 사실이란 말이야. 그런데 뉴턴 역학으로 설명이 불가능했잖아. 그래서 패러다임 위기가 맞아요. 아셨죠? 네. 그리고 위기로 계속 남아, 오랫동안 남아 있는 것도 있지. 뭐또 있냐면, BCS 이론 같은 경우도 지금 맞는데, 초전도 이론 자체가 없단 말이야. 예? 네? 초전도. 그래서, 그건 위기로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야, 그래. 너희는 25켈빈 이하에서 맞아. 예. 네, 그런데 다 틀렸어. 왜냐면, 걔는, BCS 이론 같은 경우는 25도 우켈빈 이상, 보통 한 30켈빈 이상에서는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데 존재했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새로운 걸 기다리고 있어요. 없다고 이론이 하지. 초전도 이론이 없어요. 예, 고온 초전도 이론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가다 뛰는 거야. 이론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 막 약간 토폴로지 이론 해가지고 막 나오던데 모르겠네. 자, 그래서 패러다임 위기 나오고, 그리고 이 위기를 타파할, 그러니까 기존 것도 다 설명하고, 변칙 사례도 설명하고, 이 위기를 타파한 게 나오면은, 그리고 이제 많은 걸 거쳐요. 수수께끼 필요할 정도 거치고 하다가 보면, 그러니까 많은 걸 거치고 다 도전을 받다가 하면 과학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된다고. 이렇게 일반상계성 이론이 혁명이 일어나잖아. 네, 그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따라오셨죠? 그래서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얘가 그냥 하나만 딱 잘못됐다고 그래서 위기로 안 넘어간다.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한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아요. 이렇게 바라보면은 잘 보세요. 이거 후기 법칙 안 맞잖아. 안 맞죠? 안 맞는 게 나오면 변칙 사례야. 변칙 사례가 나오는 거는 변칙 사례는 뭐가 되냐면 정상 과학식이 이루어져요. 따라오시죠? 변칙 사례는. 아니면 새로운 후계 법칙이 패러다임 위기라는 거는 얘는 딱한번 나왔잖아. 그냥 뭐 그래프로 그렸는데 한번 했었잖아. 예. 네.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지금 정상 과학식이다. 아시죠? 어느 과학? 이유 같은 경우는 변칙 사례가 존재할 때 네, 기존 패러다임 내에서 최대한 설명하는 시도를 갖고요. 네, 그리고 위기는 언제냐면 이거를 최대한 시도를 갔을 때 실패했을 때 패러다임 위기를 맞아요. 근데 얘에서 대충 눈치를 줬어. 뭐냐면요, 이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뭐 얘기를 때려 맞췄냐면 점을 키워버립니다. 점을 키워요. 그쵸? 말도 안 되는 짓이잖아.
점을 키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오차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뭐 이걸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조작하는 거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얘네. 자, 나처럼 모의도라는 거는 그래서 뭐냐면 데이터 조작, 관찰의 이론 의존성이에요. 예. 네. 맞죠? 자, 고민하는 문제점을 그린 나의 세계란 것은 쿤의 과학이론 발달의 관점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야. 자, 나처럼 보이도록 한 거는 기존 이론이 맞고, 예, 맞고, 그 다음에 맞다고 인정하고 데이터를 수정한 거죠. 조작한 거죠. 예, 그래서 관찰의 이론 의존성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고. 근데 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요. 변칙 사례가 등장을 했을 때 얘는 데이터 조작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패러다임 내에서, 기존의 후계 법칙 내에서 최대한 설명하려고 노력한다고. 데이터 조작하는 게 아니라. 알겠죠? 뭐 다르게 실험해 본다거나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예, 뭐 마찰적인 거 배제를 하거나 용처를 좀 바꿔보거나 뭐 해가지고 최대한 실험을 한다. 예, 알아주세요. 그런 식으로 따라오셨죠?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게, 이 문제는 지금 몇 번이랑 똑같냐면요. 기출의 51번, 기출 문제지. 그 다음에 심화 13번 문제가 있어요. 기출, 심화. 서술형 있죠. 심화 문제. 기출. 예, 그 문제랑 거 유사해요. 거의 비슷한데, 얘를 봤을 때잘 보세요. 이것들을 좀 보시면 여러분들이 가설을 되게 정확하게 적어줘야 된다는 걸좀알 거야. 그래서 얘는 뭔 말이냐면요, 가설을 두 가지로 적을 수 있어요. 이 실험, 수레의 실험 있잖아요. 수레의 시험에 가설을 두 가지로 적을 수 있는데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요, 얘는 부분과 전체로 기술할 수 있습니다. 잘 알아주세요. 부분과 전체로 적을 수 있어요. 뭐냐면요, 이게 뭔 개소리냐? 수레랑 추가 있죠. 맞죠? 수레랑 추의 가속도는 같아요. 들려요? 같죠? 수레와 추를 같은 시스템으로 보고 이 개의 작용하는 힘과 이 개에 작용하는 가속도를 전체 시스템으로 보면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부분과 전체를 나누면 가설이 두 개로 바뀌어요. 뭐냐면 전체로 해드릴게요. 그래서 심화 문제 있죠. 심화 문제. 심화 문제는 전체 개를 보고, 개의 전체를 보고 가설을 세웠어요. 그럼 어떻게 세울 수 있냐면 이렇게. 그래서 보통 개를 빼버리거든요. 네, 개를 빼버리는데, 개를 넣으면은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이해하기 편하게 개를 써드릴게요. 자, 개의 가속도는 개에 작용하는 힘의 비례하다가 맞아요. 따라오세요. 이러려면, 자, 보세요. 개의 가속도는 개에 작용하는 힘에 비례하다죠. 그러면 얘는 뭐가 통제변으로 돼야 되냐면 개의 질량이 통제변으로 돼야 됩니다. 네, 왠지 잘 설명해 드릴게요. 얘는 통제변이니 m추 더하기 m수레가 돼야 돼요. 왠지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얘를 부분으로 보잖아요. 부분으로 보면은 조심해야 돼요. 이게 그 수직적으로 보는데 이게 좀 그지 같아요. 나오면 진짜로.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거 막 수직으로 풀고 자빠져 있으면 안 되거든요. 빨리빨리 해야지. 예. 부분으로 보면 엄청 쉬워요. 부분으로 보면 뭐만 보면 되냐면요. 자, 보세요. 여기만 보면 됩니다. 여기만 보고 그대로를 보면 돼요. 뭐냐면, 자, 보세요. 부분은, 자, 수레 가속도는 수레에 작용하는 힘이죠.
부분. 개가 아니라 부분만 보자고. 수레에 작용한 힘이 뭐야? 장력이잖아. 요게 맞아요. 이렇게 적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가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부분과 전체를 섞습니다. 수레에 작용, 해보세요. 수레에 작용하는 가속도는 추의 질량에 비례하다. 틀려요. 이거는 부분과 전체를 합쳤어요. 아셨나요? 근데 이거를 틀렸다라는 거를 어떻게 이제 하냐면 평상시에 이론적인 계산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멍청한 거 뭐냐면 물리 교육론을 이론으로 막 계산을 해가지고 넣고 이 짓 하고 있는 게 제일 멍청한 짓이에요. 아 물론 시간이 나오면 할 수 있지. 하지만 이거 좀 알고 가야 돼. 그걸 왜 틀렸는지. 그러니까 이게 부분과 전체 같은 경우는 이거 맞잖아. 맞죠? 수레의 가속도는 장력에 비례하다. 이게 맞다는 것도 바로 보여드릴 테니까. 알겠죠?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올바른 가설이라고. 그래서 5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저기 잠깐만요. 몇 번에 있더라? 여기에 어디 보자. 여기에 17번에 있어요. 해보세요. 자, 그러니까 얘는 자 수레의 가속도는 받는 힘에 비례하다. 받는 힘의 주체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여기에 이거 솔직히 옛날 거 내가 말했잖아. 공 뗀 정도는 완성도가 떨어지는 문제라고. 이거 정확하게 틀렸어요.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뭐냐면요, 수레의 가속도는 수레가 받는 힘에 비례하다고 써야 돼요. 받는 힘이라는 거는 누구죠? 근데 추로 하면 틀리다니까. 추로 하면 틀려요. 알겠죠? 얘는 뭐라고 했냐면 수레의 가속도는 장력에 비례하다가 맞아요. 정확히 말해서는. 왜냐면 수레,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 좀 고민을 받는다고. 뭐냐면 내가 말했잖아. 받는 힘이라는 거는 작용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누구한테 받는 힘이냐. 이 개한테 받는 힘은 개는 추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얘는 받는 힘이라는 주체라는 건 여기서는 뭐가 되냐면 수레가 맞아요. 따라오세요. 네. 수레의 가속도는 수레가 받는 힘. 그러니까 수레가 받는 힘 뭐야? 장력이잖아. 마찰 없을 때. 맞죠? 마찰 없을 때. 그래야지 계산이 맞습니다. 만약에 수레의 가속도는 추의 질량에 비례하다. 틀려요. 이해가시죠? 근데 이건 맞다고. 개의 가속도는 수레 말고 개의 가속 전체로 치면 개의 가속도는 추의 질량에 비례하다. 맞습니다. 따라오세요. 추에 받는 힘에 비례하다. 맞다고. 왜냐면 추에 받는 힘이 개가 전체에 받는 힘에 돼버리거든. 그건 이제 수식적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이따가. 알았어요? 그래서 요거를 알아두라고. 이 가설을 쓰려면 이렇게 써야 되니까. 그냥 부분과 전체 생각하세요. 부분과 전체. 요렇게 하면은, 그래서 세 개 문제가 나왔어. 지금 여기 04년도 5번 문제랑 11년도 7번 문제인가 길 거예요. 10년도 10번 문제. 그래서 그거랑 그 다음에 심화 문제. 심화 문제를 보시면 요거 하나 보여드리고 좀 쉬었다 갈게요. 요거 보시면요. 요거 보면은 이거 뒤에 이렇게 아이고 잘라버렸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비례가 안 되잖아. 그래서 얘는 부분과 전체를 섞였다고. 얘는 누구 가속도? 수레 가속도죠. 근데 누구 거야? 추의 개수잖아. 그렇죠? 안 맞는다고. 요렇게 하면, 그러니까 얘는 부분과 전체를 섞었어요. 전체를 보려면은, 그러니까 얘처럼 저런 걸 보려면 뭐를 일치시켜줘야 되냐면요. 이거 통제변으로 해줘야 되는데 통제변이 안 됐어요. 알겠어요? 네, 왜 이거를 통제변으로 해야 되는지 내가 이따 수식적으로 설명드릴게. 그래서 부분과 전체, 이걸 믹싱시킬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막상 이렇게 가면 잘 안 보입니다. 이거 수식으로 막 계산해야 되거든요. 또 끊어볼게요.